할렐루야 하늘나라 이야기 2023년 성경통독하기입니다. 오늘은 1월 29일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레위기를 시작합니다. 네, 지금 토론토는 강설주의보가 내려가지고요. 눈이 이렇게 예쁘게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종일 내린다고 해서요. 저희도 곧 예배드리러 이제 갈 텐데 조심히 다녀올 예정입니다. 레위기는 27장까지 되어 있어서요. 오늘 저희가 1, 2, 3, 4장 읽겠습니다. 물론 모세가 또 썼고요. BC 1446년에서 1406년경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정말 삶의 나침판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다양한 여러 가지 그 법들을 모아둔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어떻게 해야 본인들도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수 있을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법규들에 대한 말씀을 모아둔 책입니다. 주제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이스라엘 백성의 성결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희 오늘 1, 2, 3, 4장 읽을 텐데요. 함께 기도드리고 말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토론토에는 지금 이렇게 겨울답게 눈이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그 계절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또 주관하신 하나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복된 주님의 날이고 1월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2023년 새해 들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저희가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저희가 레위기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 1, 2, 3, 4장 읽는데요.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이끄시는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저희도 더욱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같이 레위기 읽겠습니다. 레위기 오늘 1장 번제부터 읽겠습니다. 바깥에 지금 눈이 내리는 모습이 보이네요. 네, 레위기 1장 번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0절,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4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삼비둘기나 집두들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15절,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부리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제 2장입니다. 레위기 2장입니다. 소제의 예물.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4절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5절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0절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11절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14절입니다.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15절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이제 레위기 3장입니다. 화목제의 예물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5절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6절입니다.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10절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12절입니다.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15절입니다.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17절입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제 레위기 4장입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면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5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10절입니다.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13절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중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15절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그 피로 회막한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피 전부는 회막 문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20절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22절입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 없는 염소를 제물로 가져다가 그 숫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25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27절입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30절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32절입니다.
레위기 4장 32절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레위기 4장 마지막 절입니다. 35절입니다.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 저희 이렇게 복된 주님의 날 주일에 이제 레위기 시작했고요. 오늘 1, 2, 3, 4장 읽었습니다. 토론토에는 눈이 지금 계속 내리고 오늘 종일 온다는 예보인데요. 모두 은혜 안에 또 예배 잘 드리고 오시고요. 저희도 11시 예배 드리는데요. 2부 예배 드리는데 10시부터 이제 찬양대 그 연습이 있어요. 수요일 저녁도 연습하고 또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연습하는데요. 또 예배 시작 전에 또 한 시간 연습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찬양대원으로 또 섬기는 것도 참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가게 하는 10년 동안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제 가게 마무리하고 저희 이제 거의 10년 동안 벌써 찬양대 섬기는 것도 참 감사하고요. 이민 생활 가운데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또 잘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또 찬양하고 감사드리게 됩니다. 오늘 저희 레위기 시작했는데요. 내일 또 5, 6, 7 이렇게 3장 읽으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복되고 은혜 가득한 좋은 주일 되세요. 여호와 샬롬.